택배노동자 가로사 방지 사회적 기구 합의가 불발되고 오늘 다시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꼬이고 있습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 업무라는 합의를 택배사가 파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택배 분류 인력을 적게는 1,000명, 많게는 4,000명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파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택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의 21개 정책 개선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자 합의입니다. 이 기준과 합의에 택배사만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택배사의 어깃장은 시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